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주제는 퍼스트 디센던트, MMORPG 모바일에 집중된 K게임의 얼음을 집어던지다. 피트 루트 슈터입니다. 자, 드디어 갓겜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나요? 우리나라의 갓겜? 우리나라 갓겜은 뭐가 있죠? 리니지도 옛날에 갓게임이었는데 요즘에 좀 명성이 그렇고. 스타크래프트는 우리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뭐 서든어택이나 아직도 하고 있는 던전 앤 파이터 역시 넥슨의 게임들인가요? 지금 그런 게임들이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1 나오던 PC방 시절 때 나온 게임이에요. 던전 앤 파이터 서든어택이 20년이 넘었다고요. 그게 아직도 PC방에서 5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나쁘게 해석하면은 20년 동안 그거에 대항할 만한 게임 자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나왔으나 배틀그라운드만으로 충족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우리나라는 MMORPG랑 모바일에 집중을 해서 지금 사실 리니지가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으로 우리나라 게임이 다 도배가 된 거죠. 솔직히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다 비슷하잖아요. MMORPG가 뭐 그 캐릭터를 육성하기 때문에 뭐 틀에 그 틀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겠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초코파이가 초코랑 마시멜로우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초코파이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어? 왜 우리도 초코파이 만들지?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오리온 초코파이의 마시멜로우의 그 느낌이 다른 거 롯데랑 크라운이랑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팔리긴 하지만 자일리토도 그렇고 다 똑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게임은 전부 양산형 MMORPG에 전부 모바일만. 그러니까 절대 뭐 콘솔이나 이런 뭐 슈팅 게임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깨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넥슨에서 또 넥슨이죠. 근데 결국 넥슨이 해결해 줘야 돼. 이거 지금 우리나라 3N 중에 넥슨 뭐 4N까지 하죠. 왜냐면 지금 넷마블이냐 네오이즈냐의 그 논란이 생겼거든요. 원래 네오이즈를 밀어내고 넷마블이 3N에 들어왔었는데 넷마블이 헤매는 사이에 네오이즈가 다시 들어올까 말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네오이즈 넷마블 주가가 다 안 좋으니까 걔네는 그러면 3N을 꿈꾸는 두 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NC소프트랑 넥슨이랑 이렇게 있는데 NC소프트는 지금 완전히 MMORPG 양산형 게임의 모바일 게임만 주력으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저기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그 넥슨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던전 앤 파이터. 던전 앤 파이터는 횡 스크롤 게임이거든요. RPG인데 횡 스크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진행되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오락기에서 하던 그런 류예요. 그리고 지금 서든 어택이라고 불리는 거는 퍼스트 퍼슨 슈터. 그 당시에 뭐 레인보우 식스라던가 이런 게임과 함께 PC방을 주름 잡고 지금도 주름 잡는 게임이고. 그리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은 여자분들도 좋아하는 아케이드 게임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 뭐 바람의 나라라는 그런 귀여운 아기자기한 RPG도 갖고 있죠. 넥슨이 결국에 넥슨 게임즈에서 개발했지만 역시 넥슨의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루트 슈터라는 장르의 게임을 개발했죠. 이게 퍼스트 디센던트죠. 요게 홍보 내용인데 PC 콘솔 기반의 온라인 루트 슈터. 자, 여기부터 벌써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죠? 지금 한국 게임의 문제. 물론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제일 부각이 됐지만, 그쵸? 금메달이 나온다고 했는데, 금메달이 나온 확률이 있다고 써놓고, 금메달이 나올 확률이 없었던 거예요. 뽑기를 1000번을 돌려도 금메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모바일로 다 몰려있는 거. 그쵸? 콘솔은 아예 전무잖아요. 우리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나 여기서 할 수 있는, 닌텐도나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게임이 있어요, 지금. PC, 근데 PC랑 콘솔 기반으로 간 거죠. PC랑 콘솔 기반의 온라인 루트 슈터로 간 거죠. 근데 루트 슈터가 뭐냐? 일단은 읽어보죠. 넥슨 게임즈의 독보적인 RPG 노하우. 지금 넥슨 게임즈가 넥슨 GT랑 넥슨 게임즈가 합병이 됐어요. 넥슨 GT가 그 FPS의 그 상징적인 서든어택을 개발한 회사고 넥슨 GT는 이제 슈팅 게임 위주로 했고 넥슨 게임즈는
RPG 위주로 개발했어요. 그 두 개를 합병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엔 RPG 노하우가 있습니다.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그냥. 역할 게임이죠, 역할.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뭐, 너는 전사에, 나는 뒤에서 마법사로 지원해줄게, 나는 뭐, 힐러로 치료해줄게, 나는 궁사로 활을 땡겨줄게. 그거잖아요.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제 적을 물리치고. 그런 롤플레잉 게임이잖아요. 그게 원래 옛날 중세시대부터 있었어요. 말로, 그때는 게임이 없으니까 말로 했죠. 뭐, 내가 전사인데 칼을 휘둘렀다. 뭐, 그게 이렇게 게이머가 된 거예요. 그게 롤플레잉 게임이고, 그 다음에 3인칭 슈터. 아까 FPS라고 했죠. 퍼스트 퍼슨 슈터, 1인칭 슈터 게임인데 배틀그라운드는 엄밀히 따지면 3인칭 슈팅 게임이 트리플 퍼슨 슈터예요. 3인칭 시점에서도 보이잖아요. 왜냐면 섬의 무인도에 떨어져서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100명이 싸워 3명 나면 통닭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인칭 슈팅 게임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양립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죠, 사실은. RPG는 캐릭터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1레벨부터 고레벨까지 키워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무기의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슈팅 게임이란 거는 사실 손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버워치나 레인보우 식스나 배틀그라운드나 한번 샷했을 때 헤드샷 맞춰가지고 한번 퍽 터져가지고 죽는 그 맛인데 레벨이 안 키워진 상태에서는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왜냐면 1레벨인데 예를 들어 1레벨하고 50레벨하고 총을 쐈을 때 똑같이 죽으면 그게 왜 어떤 RPG 개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PG 개념을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서든 어택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이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루트 슈터는 그런 개념이에요. RPG랑 슈팅 게임을 합쳐서 슈팅 게임인데 육성하는 캐릭터의 맛이 있는 거예요. 서든 어택과는 결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랑도 완전 다른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대충 읽어보죠. SF 판타지 스타일의 독특한 세계관과 플레이어는 계승자가 되어서 잉그리스 대륙을 수호하는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캐릭터, 다양한 스킬과 액션, 총기를 이용한 호쾌한 전투. 자, 이렇게 나옵니다. 컴뱃 전투죠. 자, 멀티플레이어. 협력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거대 보스 공략. 자, 요게 이 나중에 이제 그 매력으로 나오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그 네오이즈에서 피해 거진나 피노키오 그 스토리에서 피해 거진 나온 거 보면은 그 호러 게임이잖아요. 근데 진짜 적이 막 이 콘솔 게임인데 여기 하면 가득 차게 나와가지고 그 아무리 한 검으로 100번 찔러도 안 죽잖아요. 그런 거대한 애가 나오는데 여기는 협력 플레이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협력 플레이가. 팀워크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가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넥슨 게임즈로 지금 합병이 됐는데 아까 넥슨 GT랑 두 개가 합병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서든 어택이란 게임은 넥슨 GT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V4, 히트2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RPG고 블루 아카이브라고 약간 그 마이너 게임도 있어. 이거 일본 미소녀들 나와가지고 그런 거 있죠. 뭐 무마무스메처럼 말 얼굴이 미소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B급. 이런 아케이드 게임도 있고 갓섬 최근에 나온 거 있고 퍼스트 디센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디센던트는 슈팅 게임이지만 서든 어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넥슨 GT에서 이어진 서든 어택과 넥슨 게임즈에서 만든 퍼스트 디센던트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뒤로 가겠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의 지금 매력이 뿜뿜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일단 넥슨 GT에서 개발해서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이었고 넥슨 게임즈로 합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넥슨 게임즈의 게임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PC 온라인 슈팅 게임의 대중화를 선도한 국내 최장수 FPS 게임입니다. 퍼스트 퍼슨 슈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료가 나올 겁니다. 자, 7월 1주차 PC방 점유율 순입니다. 매주 PC방 점유율 나오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아마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지금 몇 주인가요? 여기는 주수가 안 나오는데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가 1등을 유지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거. 이건 RTS라고 실시간 전략 게임이에요, 시뮬레이션.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RTS예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장르가 RTS예요. FC 온라인, 이게 피파 온라인이었는데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피파예요. 피파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2, 3이에요, 계속.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부터 여기 보면 FPS가 3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서든 어택이에요. 그리고 오버워치도 아직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말한 게 오버워치 서든 어택이 배틀그라운드 좀 더 나아지긴 나왔지만
이 서든어택하고 오버워치는 20년 전에 나온 게임이에요, 이거. 20년 전에. 아직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아직도 있어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것은 적인 것이죠. 서든어택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넥슨에서 개발한 게. 자, 이거는 모바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거죠.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서, 매출. 매출은 당연히 MMORPG가 높죠. 왜 MMORPG를 만들 수밖에 없냐? 돈을 쏟아부으니까. 리니지 M, 구글에서 리니지 M이 1위고요. 애플에서 리니지 M이 1위고, 원스토어에서는 EA 스포츠의 FC 온라인이 1위입니다. 여기는 지금 상당히 틀리죠. 근데 여기 구글하고 애플 위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쿠키런이나 이런 것도 끼어 있는데, 쿠키런은 왜 1위를 못 가느냐? 과금이 이거를 못 따라가요. 리니지 M이나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한 오딘의 바랄라 라이징 이런 거를 못 따라갑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리니지 M이 아직도 1, 2를 차지하고 있다. 리니지 M이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데 리니지 2M이 내려갔죠. 깨졌죠. 리니지 M, 2M이 항상 붙어있다가 저기 깨졌어요. 10위에요. 애플에서는 없어요. 그게 지금 깨진 겁니다. 자, 인기 순위 볼게요.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입니다. 다르죠? 없죠? 인기는 틀려요. 인기는 남녀노소 다운받은 거예요. 완전 틀려요. 그렇죠? 이거는 과금이 없기 때문에 인기 순위랑 매출 순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는 건 매출 순위죠. 그래서 이건 한국의 게임의 지금 상황을 알기 위해서 대충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스팀입니다. 스팀은 PC 게임을 그냥 장터처럼 올려놓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퍼스트 디센던트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1, 2, 3, 4, 5, 5위에 올라왔고요. 지금 엘든링이나 도타2 같은 이런 강력한 카운터 스트라이커까지 강력한 게임들이 지금 세계의 5위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 퍼스트 디센던트가 여기 초록색 표시 있죠. 새로 등장하자마자 여기 등장했던 얘만 초록색 이거예요. 얘만 초록색 불꽃이죠. 그래서 얘도 요 숫자도 요 얘만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혜성같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 통계 순위 말고 트렌드 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트렌드 강한 거, 트렌드 게임 순위에서 퍼스트 디센던트가 1위에 올라갔어요. 지금 굉장히 강력한 등장이죠. 여기 수치 차이를 보세요. 19만 3,448명인데 이게 동시 접속자 수인데 이 밑에 6,400명이에요. 이게 상대가 되질 않아요, 지금.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스팀은 뭐냐? 아까 전에 그 온라인 게임, PC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 건데 여기에 지금 사두고 방치한 스팀 게임이 26조 원이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스팀의 별명이 연쇄 할인마예요. 연쇄 살인마가 아니라 연쇄 할인마. 왜냐하면 할인을 엄청나게 때려. 이거 보세요. 50%, 66%, 50%, 40%, 30% 이렇게 완전히 퉁 깎아 내려버리기 때문에 안 사고 못 베기는 거예요. 엄마 카드를 몰래 긁어가지고 애들이 이거 청소년들 사놓는 거예요. 일단 이게 너무 싸니까 반 가격이 그냥 사놔요. 사놓고 안 한 게임이 26조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팀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는 95%네요. 그렇죠? 5만 3천 원짜리 2,600원을 팔고 있어요. 자, 근데 퍼스트 디센던트는 지금 뭐죠? 무료. 배틀그라운드는 무료. 물론 배틀그라운드 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퍼스트 디센던트가 무료예요. 이제 유료화를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요게 마지막 장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무료를 하고 있잖아요. 무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이렇게 많을 경우에 부분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퍼스트 디센던트는 지금 루트 슈터라는 장르로 처음에 깨고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부분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모델까지 갈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나라 MMORPG와 모바일에 집중된 이거를 깨는 굉장히 신선한 네오이지의 피해 거짓을 그걸 깨려고 했지만 오리지널에 닿지 못해서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PC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슈팅 스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가 다 FPS 슈팅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색다른 슈팅 게임이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슈팅 게임에 맞게 하겠습니다. 재워줄게 가득히 원샷 총을 이로 커먼 머리 이로 커먼 예!